최근 중국이 극심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도 이득이 없는 중국의 호주 석탄 수입 제한은 중국의 강경한 대외 정책들이 멍청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득이 될 것이 없는 선택을 한 중국을 두고 최근에는 새로운 해석이 나오면서 14억 명의 중국인을 희생시켜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업의 중심이 광둥성에서도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광저우, 선전, 홍콩, 마카오 삼각지대에서 일주일 동안 하루만 전기가 공급되고 6일간 정전되는 극단적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중공은 따로 설명도 없이 당일 새벽에 일방적인 통보로 전기 공급이 끊기자 많은 전기를 소비하는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면서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온라인에서는 공산당이 전기를 아껴서 핵무기를 증산하고 있다는 개소문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론 중국이 고의로 제조업 생산시설 가동을 제한해서 수출 물량을 줄이고 있다는 설도 있는데요. 미국은 6월 물가가 5.4% 급등하면서 슈퍼마켓에서는 설탕, 냉동육 같은 주요 식료품 사재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강점이었던 저물가 시대도 저물어 간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런 미국을 조금 더 타격 입히기 위해서 일부러 전력난을 계획했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공의 권력 유지를 위해선 중국인 수천만 명이 죽어도 상관치 않는 중공의 악질적인 본성이 과거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화대혁명 당시 1억 1,300만 명이 정치적 타격을 입었고 이 중에선 12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후난성 다오현의 66일간의 킬링필드 때는 9천여 명을 조직적으로 아기와 노인까지 학살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 사이에선 미국의 타격을 주기 위한 의도적 전력난 설에 타당성이 크다며 동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산당이라도 조금은 납득하기 힘든 설이지만 그래도 중국 전력난 이면에 있는 중공의 전략적 목표를 읽어내야 합니다. 중국은 그동안 낮은 인건비와 법을 어겨도 공산당의 비호 아래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며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인건비도 상승하고 서방 세력의 ESG 펀드가 중국에 침투하면서 더 이상 각종 위법과 인권 유린을 통한 이익 극대화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운송비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중국의 가격 경쟁력은 힘을 잃고 있는데요. 이 말은 대규모 노동 집약적 산업과 환경 파괴가 심한 전통적인 제조업으로는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공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전력 제한 조치는 에너지 소모량이 많고 효율성이 낮은 산업을 일부러 도태시켜서 해외로 공장을 이전시키고 새로운 고부가 산업을 육성시키려는 등롱한조 전략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중공은 지난 14차 5개년 계획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기술 혁신, 내수 확대,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전체 R&D 투자 비용을 연 7% 이상 늘려 산업별 핵심 기술을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도체,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술이 접목된 고부가 가치 산업이 중점인데요. 그래서 중국은 서방 세력의 ESG 펀드 공격과 산업 변화를 하기 위해선 제한된 전력을 배분해야 되는 실정인데요. 그동안 중국은 암호화 화폐로 한국에 돈을 빨아들인 다음 한국의 부동산을 대거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전력을 대거 소모시키는 채굴장은 디지털 위안화에 방해되기 때문에 암호화 화폐를 금지하는 한편 인민은행을 통해 디지털 위안화를 확대하며 디지털 경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중앙 집권화된 디지털 위안화는 세계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이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역시 달러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려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달러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를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벌써부터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중국의 올림픽 개최를 망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콧 운동은 실제 올림픽 취소가 목표가 아닌 올림픽으로 인한 관광 특수를 망침으로써 올림픽 개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적자를 내게 하려는 게 목적인데요. 거기다 올림픽은 해커들의 주요 놀이터였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된다면 해킹을 못한다고 홍보되어 왔지만 실제로 해킹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해킹에 의해
화폐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데이터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이 점을 노리고 동북아 데이터 센터 허브를 유치함으로써 4차 산업에서 동북아 패권 국가가 될 기회도 엿볼 수 있는데요. 일본이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도 한국보다 강하다 해도 일본의 더딘 IT 행정 전환과 느린 네트워크 인프라는 한계가 있으며 지진과 태풍이라는 자연재해로 인해 일본의 동북아 데이터 센터 허브를 짓는다는 건 불확실성에 투자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크게 작용합니다. 지진의 위험이 적고 IT 행정과 빠른 네트워크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미국과 동맹인 한국의 데이터 센터 허브를 유치하는 건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인데요.